학교 교육은 기성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원 교육은 상업적인 랭귀지 스쿨. 맞춤복이죠. 그럼 당연히 맞춤복이 비싸겠지. 그러니까 교육비는 무리할 필요가 있다. 설득이 안 되면 훔쳐서라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치? 왜? 나한테 맞춤 교육을 해주니까. 응? 자, 블랙의 답은 뭡니까? B죠? 커스텀 테일러드인데, 그러니까 주문 제작된, 그러니까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진 그런 맞춤 제작된 교육을 팔기 때문에 그렇다. 즉, 개개인의 리스를 맞춰주는 거잖아. 그치, 상업적 교육이. 그래서 B번을 쓰고, 우리가 답을 고를 때는 이런 비교할 만한 코스, 다시 말하면 정규 코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비싼 이유가 블랭크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자, 71번. 이제 C2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네요. C2. 그러니까 C2는 논리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한 번 더 반전시키니까 논리의 흐름이 원위치에 된다. 그래서 논리를 두 번 꺾든지 아니면 둘 다 제외하든지 어차피 키핑을 유발한다라는 얘기야. 논리가 두 번 꺾였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EC와 EC가 혼합된 C2입니다. 자, 이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EC 체인징 시그널에서 EC 배웠잖아, 그지? 이분도 그런데 노웨어 노가 있지? 그럼 뭡니까? C2죠. C2는 P를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잘 보세요. 이 C2인데 C2가 하나는 양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체인징이 이제 EC나 IC가 오면 체인징 시그널이 오면 앞이 양보고 그럼 얘네들을 둘 다 지우면 인과가 됩니다. 그는 비록 못 이뻤지만 미스토리아가 되지 못했다. 못했다고 이뻤지만 하고 그치? 그는 이뻤지만 하고 둘 다 지우면 이쁘니까 미스코리아가 되었다. 이렇게 인과로 바뀌어버려요. 둘 다 지우면. 자, 뭔가 그럼 체인징 시그널 뒤에 있는 게 단서일 확률과 단서일 확률이 많으니까 C2는 P를 유발하니까 P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 재수는 블랭크 되었습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그가 증거를 제시했을지라도 어떤 증거? 이렇게 꾸며주죠. 여기까지. 그치? 어떤 증거입니까? 대이하를. 아, 미안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죠. 대이하를 프로빙. 명백히 입증해주는 증거를 제시했을지라도 그 재수는 블랭크 되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가 범죄 현장 근처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치? 얘가 범죄 현장이잖아. Scene of the crime. 그치? 범죄 현상 현장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 현장 근처, 니어, 근처 어디에서도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도가 없었다면 이분 도구에서 얘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범죄 현장 어디에도 있지 않았으니까 무죄겠죠. 그치? 도가 없다면 무죄가 되는 거야. 이분도 유죄인 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범죄 현장 가까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잖아. 그치?
현장 가까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인과로 전환시켜볼게. 양보와 체인징 시그널이 또 있으면 둘 다 지우면 인과가 된다 그랬지. 그럼 인과를 해석해볼게요. 그가 범죄 현장 근처에 있다는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인지되겠죠. 그러면 네가 지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검찰이 뭐 하겠어? 고소하겠죠. 기소하겠죠. 기소하겠죠. 뭡니까? A1.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T는 무급입니다. Indict예요. Indict. 저기. C가 무급이지. Indict. 그치? C가 무급. 그래서 Indict. 기소하다라는 뜻이죠. 여기 이제 단어가 중요한 게 나오는데 C번하고 D번 단어 좀 봅시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C번. 리싱,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다시는 캔트 안 하겠다고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치?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네요. 취소하는 거. 자, 다음에, 리, 다시, 모크, 부르다죠. 모크는 코드 의미잖아. 그치? 다시, 트랙은 들어 끄는 거죠. 이 둘은 똑같은 어근이에요. 내가 심부름을 시켜. 그러다가, 야야, 다시 일로 와봐. 부르는 거야. 다시 부르는 거야. 그리고 취소할 때 그 심부로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카운터맨드가 있는데 중국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켜서 배 터지게 먹었어. 그런데 만두도 시킨 거야. 더 이상 못 먹어. 그러니까 계산할 때 카운터 앞에 가서 아까 시킨 만두 무효로 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널은 nothing이라는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0으로 만드는 겁니다. 0으로 만드는 거. 자, 됐지? invalidate까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러면 문둥병이 매우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지. 둘 다 빼봐. 둘 다 빼도 된다 그랬지. 둘 다 빼면은 매우 전염성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파로프레이징 이대로 와도 된다는 거지. 자, 추방자들이 있습니다. 얘는 추방자죠. 추방자. 그치? 추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블랭크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됐겠어? 뭐 제일 빠른 건 얘잖아. 이렇게 엔드가 키핑이고 얘가. 그치?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추방자가 있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겠어? 꺼져. 그랬겠죠? 어? 우리 감기만 걸려두지, 가까이 오지 마, 꺼져.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병이, 전염병이 매우 높다면, 사람들이 그 병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지. 멀리 하겠지. 배척하겠지. 답은? 그렇지. 오스트로사이즈죠? 국외로 추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방하는 겁니다. 뭐, 사람을 외면하고,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컨트랙트. 내가 아까 컨트랙트 어떻게 해석했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했죠. 컨트랙트 첫째, 무슨 뜻? 수축하다. 둘째, 계약하다. 셋째, 병에 걸리다죠. 컴다운이다. 특히 이게 중병에 걸리다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병 따위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컨트랙트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73번. 자, 73번도 마찬가지로 올도가 있죠? 노가 있지. 아, 빨간색으로 뭐였지? 그러니까 체인징 시그널은 여러분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눈에 확 띄게. 먹었네요. 그치? 작은 조각 그 이상을 먹었네. 얘도 마찬가지죠. 양보가 나와있고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인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치? 자, 봐봐. Be supposed to 밑줄 끄세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뭐뭐로 간주되다, 여겨지다. 뭐뭐로 간주되다, 여겨지다. 75번을 풀고 있네. 그치? 자, 73번. 봐봐. 비록 저녁 파티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블랭크했을지라도, 자, 다음에 쏘가 나왔는데, 쏘면 인과죠? 그럼 뭘 찾아야 돼? 대신 찾아야겠지. 대신 여기에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비록 저녁 파티에 초대된 사람, 모든 손님들이 블랭크 했을지라도 음식이 너무나 형편없이 준비되어서, 그래서 소대꿈은 그 어떤 누구도 적은 양 이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과로 바꿔볼게. 파티에 블랭크한 손님들이 초대
많이 먹었겠어? 배고프니까. 배고파 몇 번? 배고파 비번이죠. 몹시 굶주림이죠. 굶주림. 그러니까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겠죠. 개걸스럽게 먹는. 그래서 탐욕스러워까지 가는 단어죠. 레버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가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양모와 체인징 시그널이 하나 더 있으면 몹시 굶주림, 개걸스럽게 먹는, 탐욕스러운 레버너스. 됐지?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적은 양 이상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많이 먹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배고팠을지라도 많이 먹지 못했어요. 음식이 개판이어서. 그런 얘기고요. 뭐 포워하면은 경고하고 주의하는 거야. 74번. 우리가 지금 이 논리는 되게 쉬운 겁니다. 그치?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논리 하편으로 가면 진짜 우리가 이제 중상위권 대학에서 나오는 이 지금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난이도 있는 문제를 GR이나 SAT 유형까지. 자, 퓨가 있네. 퓨 빨간색 들어가야지. 이시죠. 그리고 낫이 있죠. C2라는 얘기야. C2는 패러프레이징, 피를 유발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끊어야 되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C2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앞부분에서 뭐가 나오는데? 단서가 나오는 데겠죠.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끊임없이 싸움하고 논쟁을 했다. 패러프레이징 오면 되죠. 자,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through the centuries, 수세기를 걸쳐서 블랭크에 의해서, 두 번째 블랭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블랭크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논쟁은 거의 없어요. 즉, 블랭크에 의해서만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즉, 싸움에 의해서만 해결되었다는 얘기야. 그치? 블랭크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은 건 없다니까. 그치? 싸움에 의해서만 해결됐다는 거지. 자, 답은 뭡니까?